국내 국제대회에서 받은 상과 트로피는 아이들에게 큰 자랑거리입니다. 큰 거는 13년도 국회의장대에서 받고 이게 아마 최우수상, 여기 아마 우수상이지. 그리고 이게 삼척대, 강원도 삼척에서 받은 게 이게 2017년도 거고 이게 2018년도 거. 처음 받을 때 기억나요? 네. 어때요? 울컥하고 연습했던 것도 생각나고 힘들었던 것도 생각나고. 스턴트 치어리딩 종목은 1880년대 미국에서 응원 형태로 시작됐습니다. 이후 점차 전 세계로 퍼지며 스포츠로 발전했는데요. 우리나라에는 2000년대부터 보급됐고 2013년에는 아시아 오픈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. 우연한 기회에 시작한 스턴트 치어리딩이 이젠 비글스 팀 아이들에게 모든 것이 됐습니다. 센터에는 여자아이들, 남자아이들 다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도 고3까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다 할 수 있는 거를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랬더니 먹혔어요. 텀블링하고 체조하고 남자아이들은 그게 또 재미가 들리고 또 여자애들은 이 음악에 따라서 또 하니까 그것에 또 재미있고 기술에 성공하는 걸 참 재밌어 했어요.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이곳 지역 아동센터로 와 함께 밥을 먹고 공부를 합니다. 제2의 집이자 놀이공간인 셈이죠. 한국에 온 지 1년째 되는 혜진이는 센터 친구들과 어울리며 한국말이 많이 늘었습니다. 치어리더도 하고 신고 아티널. 멋있어. 막 이런 거 먹거나 아니면 센터에서 어디 놀러 갈 때? 먹어봐야 진짜 맛있어.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, 청소년들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함께 생활하고 커갑니다. 같은 상처 있는 애들끼리 모인 거니까 이 센터 있으면 무뎌져요, 그런 아픔이. 왜냐면 다 똑같은 애들이고 다 같이 재밌게 살면 되니까 뭐 그걸로 크게 피해보는 것도 없으니까.